사랑하는 메가스텍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2025 수능을 위한 불꽃 커리큘럼. 불꽃 커리큘럼. 근데 제목은 뭐냐면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들어야 성적이 오릅니다.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들어야 성적이 오릅니다. 선생님도 아들이 있어. 아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요. 중학교 올라간 아들인데, 그러니까 선생님 아들도 이제 뭐 학원에 다닐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도 부모 입장에서 얘가 학원에 가서 레벨별 반편성을 하는데 막 높은 반에 올라갔어. 높은 반으로 됐어. 그럼 막 되게 기분이 좋아. 그리고 막 높은 반으로 올라가라고 막 좀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어쩔 때는 가끔 선생님들이랑 상담도 할 때 아, 우리의 좀 더 높은 반으로 가면 안 돼요? 아이 그럼 뭐 거기서 아니 아직 부족한데요. 아 그래서 좀 높은 반 넣어주세요. 이게 부모 마음이고, 또 아이도 더 높은 반으로 올라가면 좋아하고, 나 그거 당연한 심리라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 한번 또 솔직히 또 얘기를 해보자. 아직 실력도 안 되는데 무작정 그냥 높은 반에 올라가서 나 이렇게 높은 반, 나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랑 있어 라는 건 사실 어떤 심리야? 나 이만큼 해, 나 똑똑한 애야.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리거든. 실제 내 실력은 그게 아닌데. 근데 그 반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나 이래 라고 보여주는 건 좋지만, 진짜 우리 아들한테, 그런지 우리 아들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우리 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자기 수준에, 자기 실력에 딱 맞는 반에 가서 거기서 제대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진짜 실력이 올라가는 거겠지. 무작정 그냥 높은 반에 올라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그냥 그 반에 있어요 라는 걸로 대리만족을 얻는 건 사실은 되게 어리석은 행동일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뭐 학원들 다니고 막 그렇고 하면서 또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꽤 많았죠. 꽤 많았어. 근데 이제 뭐 생각해보자. 이제 우리 고3이야. 그래 또 혹시 N수생들이 미리 이제 든다면 우리 N수생인데 정말 부질없는 짓이야. 세상 부질없는 짓이 뭔지 알아? 나 이렇게 어려운 거 푼다? 나 이렇게 어려운 강의 듣는다? 나 지금 벌써부터 모의고사 푼다? 나 벌써부터 N제 푼다? 기출은 다 끝냈다? 하면서 허언증 부리고 나 대단한 거 해 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그래서 주변에서 오 쟤 잘하나 봐 라고 봐주면 좋아? 아, 잠깐 좋을 수는 있겠어 그래. 근데 11월에 수능을 딱 봐서 나오는 결과는 정직해. 네가 어려운 걸 풀었니? 네가 뭐 대단한 문제집을 했니? 뭘 했니가 아니야. 네 안에 얼마나 실력이 쌓여서 그게 결국에 점수로 반영되니? 이거잖아. 그치? 내가 맨날 수업 때도 하는 얘기지만 세상 제일 쪽팔린 게 뭔지 알아? 3월, 6월, 9월 가진 잘하는 척은 다 해야 돼. 하다못해 나중에 막 거짓말까지 해. 6월 모의평가 끝났는데 막 점수는 실제로 막 4등급, 5등급인데 나 한 2등급 받았어. 막 뭐 이러고 막 거짓말까지 해. 그런 일 되게 많아. N수생 중에서는 아마 얘기 듣고 뜨끔하거나 아 맞아 걔 막 이런 애 있을 거야. 그래놓고 수능 날 가서 엉망진창 점수 받아오는 게 세상 제일 쪽팔린 거야. 제일 쪽팔린 거야.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쌤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부모인 쌤도 그랬다 그랬잖아. 그 마음이 뭔지 나도 알아. 뭐 좋은 반에 들어가고 싶고 높은 반에 가서 뭔가 더 막 그런 심리 다 이해한다. 다 알겠어. 그러나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우리 고3이고 이제 열심히 딱 해서 대학교 결정 나는 거야. 결정 나는 거야. 뭐 중고등학교를 대학 가려고 다녔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그게 제일 크잖아. 이제 대학 가서부터는 여러분 성인이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개척해 나가는 거 아니니? 그럼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고3을 엄청 효율적으로 제대로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수준은 실제 여긴데 아, 나 막 1등급 받고 만점 받고 싶어. 그래 오케이. 근데 보니까 와, 내 주변에 공부 엄청 잘하네. 1등급 만점 받는 애가 막 저런 거 풀어. 그렇다고 나도 그거를 비슷하게 같이 풀고 앉아있으면 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걔는요, 옛날부터 지금 막 엄청 잘해. 1등급 만점 받은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놀 때 공부했고 우리가 놀 때 문제 하나라도 더 풀었어.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걔는 웬만한 거 다 알거든? 그럼 진짜 어려운 거 지금 하면서 뭔가 더 심화시키고 더욱더 1등급을 만점을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거 아니니. 근데 나도 목표가 그거라고 그걸 무작정 따라가면 가랭이 찢어지고 엉망진창 되겠지. 그치? 내가 먼저 이 얘기부터 꼭 해주고 싶어. 이건 머리에 새기셔야 돼. 여러분, 자신에게 딱 맞는 강의를 선택해서 그대로 차근차근 따라가야 여러분의 성적이 올라갈 거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대학, 목표하는 그 과, 학교 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말했지만 아까 말했지만 제일 쪽팔린 게 가진 잘하는 척은 다 해대다가 수능 나가서 엉망진창 받으면 진짜 쪽팔리거든. 오히려 겸손하게 야, 나 목표는 의대야. 나 메디컬 갈 거야. 나 서울대 갈 거야. 연고대 갈 거야. 나 교대 갈 거야. 그래 나 목표 이래. 라고 목표는 딱 있어. 그러나 나 근데 내가 좀 옛날에 공부 안 했어. 근데 내가 고3 때 그래도 진짜 제대로 한번 해서 역전할 거야. 뒤집을 거야. 지금은 나 그래 너무 막 저렇게 어려운 거 하는데 나는 아직은 좀 이렇게 기초적인 거 좀 해야 되고 연산도 아직 좀 안 돼서 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봐 두고 봐. 내가 수능 때는 대박 칠 거니까 결국에 딱 올라가서 니들이 6년 동안 한 거 3년 동안 한 거 내가 1년 만에 뒤집어 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차근차근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대박 멋있는 거지. 그치? 꼭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거라 믿고 또 이 캐스트 자체를 또 이 커리큘럼 영상 자체를 클릭했다라는 건 제목 자체가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들어야 성적이 오른다라는 건 벌써 딱 느낌이 그래 정신 좀 차려보자 맞는 말인 것 같아 하고선 클릭한 거지. 뭐야? 막 이런 거 아닌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뭐 내 강의를 꼭 들어라 선생님 강의가 짱이야 이런 말 하려는 건 아닙니다.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이 저랑 맞는다면 여러분에게 시너지가 나서 성적이 오를 거고 나랑 맞지 않는 학생이 나랑 같이 하면 이거 서로 안 좋은 거야. 서로 불편해지는 거니까 나도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럼 일단 이건 클릭했다라는 건 김성훈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또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쭉 좀 들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래도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믿지만 또 지금 처음 보는데 이제 예비 고3 되고 이제 고3 되는데 얘가 도대체 뭐야 하고 이제 제목해서 딱 클릭한 사람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보여줄게. 선생님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선생님 슬로건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불꽃 수학. 불꽃 수학이에요. 알았어요? 불꽃처럼 팍 타올라서 불꽃 수학. 이름은 촌스럽지만 귀에 딱 박히지.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수학에 대한 가능성을 끄집어다가 터뜨리는 거. 요거 쌤이 전문이야. 전문. 잘해. 요거 잘해.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들 평가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요렇게 평가합니다.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수학을. 요게 선생님 사실은 선생님 벌써 인강한 지가 10년이 넘었어. 선생님 2012년부터 인강했거든. 너무 오래됐죠. 내가 제일 오래됐어. 이 메가스터디 수학에서 강사 중에 제일 오래됐거든. 그러면 제일 오래됐다라는 것은 아 저놈 늙었네가 아니라 야 그래도 오랫동안 저렇게 계속 꾸준히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왔다라는 건 선생님의 그래도 노하우, 선생님의 뭔가가 있겠지, 그치? 그걸 믿어줘. 그러니까 10몇 년 전, 2012년에 처음 런칭할 때 선생님의 슬로건은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이었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정말 노베이스 수험생, 아무것도 모르는 수험생도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슬로건,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쉽게 설명하는 거 하나는 선생님이 진짜 자신 있다. 그러니 수학이 좀 자신 없고 수학을 잘 못하고 좀 어려운 문제만 나오면 강의를 들어도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머리가 엉키는 사람들 많지? 그런 사람 선생님 강의 들으면 이해가 쏙쏙 될 거야. 선생님 정말 차근차근 설명한.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그거 해설 강의를 해주는데 10분이 걸렸다면 선생님은 30분 걸릴 거야. 그 정도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야. 또 그렇다 보니 바꿔서 수학을 좀 잘한다는 아이들. 나 지금 1등급 만점이야.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 강의를 또 들으면 또 답답함을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선생님 듣지 말고요. 다른 데 가시면 돼요. 알았어? 근데 이제 요건 좀 얘기하자. 아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그럼 김성훈 들으면 수학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쪽팔린데 지금 쪽팔린 게 문제야? 내가 말했지? 그 쪽팔려가지고 수능 날 망치는 게 더 쪽팔린 거야. 알겠지? 어쨌건 내가 올려줄게. 완전 쉽게 가르쳐서 여러분 다 이해해가지고 여러분 실력을 올려줄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수능 날 대박 치는 거. 이거 만들어 줄게. 그다음 또 잘 들리는 강의. 선생님 진짜 자신 있는 거. 강의가 쏙쏙 귀에 잘 들리게 설명하는 거. 지금도 벌써 이 커리큘럼에서 딱 클릭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들으면서 어때? 어떤 느낌이야? 오, 잘 들리지. 여러분이 뭔가 막 잘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눈을 부릅뜨지 않아도 선생님 말투, 톤, 그다음 목소리 톤 자체가 그냥 귀에 쏙쏙 잘 들린대 아이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뭐 꼭 수학뿐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 내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빨려들면서 잘 듣더라고요.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알았어? 강의력은 사실 타고나는 거니까 선생님이 강의력 하나는 진짜 끝내주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리게 귀에 쏙쏙 들려서 이해가 되게 그렇게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거고. 그다음 재밌는 강의. 선생님 웃겨요. 진짜. 선생님 뭐 수강평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 그럼 거기서 막 이런 말도 있을 거야. 거의 선생님 뭐 개그 콘서트를 보는 기분입니다. 선생님 예능 보는 기분이에요. 막 이 정도로 수학이 안 그래도 막 지겹잖아. 어렵잖아. 이 싫은 수학을 엄청 재밌게 또 인강으로 듣는데 인강이 이게 보통 일이냐? 이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이나 이게 패드 가지고 보면서 이게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쉽게 재밌게 잘 들릴 거야. 내가 너무 재밌게 해주니까 중간에 썰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썰을 뭐 왜 푸냐 이렇게 말하지 마요. 썰도 하나의 강의야. 다 여러분들 도움되는 얘기 또 재밌는 얘기 질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 끝까지 무조건 완강할 수밖에 없게. 선생님 수강평 중에 이런 말도 되게 많아. 선생님 난생 처음으로 완강해봤습니다. 내 진짜 강의를 완강해본 적이 없는데 강의를 완강했습니다. 감동이에요. 이런 아이들도. 그 완강을 시키려면 중간에 재밌게 여러분 이해되게 막 끌고 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재밌는 강의. 또 노베이스도 많죠. 그래. 노베이스 전문이라고 내가 딱 말할게. 수학 못하고 자신 없는 학생들 수학에 흥미 붙이고 또 수학 강의가 잘 들리고 수학이 다 이해가 되게 해서 결국에 만점으로 만드는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거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합니다. 그게 선생님이 2012년부터 런칭해서 지금까지 쭉 모든 수험생들을 메가스터디 안에서 끌고 온 비결이고 선생님의 자신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수학에 자신이 없고 수학을 잘 못하고 힘들다면 노베이스라면 뭐 선생님이랑 한번 좀 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또 개념은 김성은. 그래 노베이스일수록 개념이 완전 엉망진창이겠지. 지금 수학을 엄청 잘하는 아이들은 사실 교과 개념 지금 탄탄하게 돼 있을 거야. 그러니 이제 고3 딱 올라가면서 뭐부터 해? 실전 연습부터 해. 실전 개념부터 하고 그다음에 막 기출 바로 하고 막 문제풀이 엄청 한다고. 그러나 우리 노베이스들은 사실 지금 개념 자체가 엉망이에요. 뭐 공지정도 몇 개 들어봤어.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무불개라는 수업에서 개념을 교과 개념, 실전 개념 이걸 전부 다 한 방에 합쳐서 정말 차근차근 진짜 쉽게 잘 들리게 재밌게 노베이스 다 이해되게 이렇게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개념 하면 김성훈이랑 하면 돼. 개념 하면 김성훈이랑 같이 탄탄히 다지면 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은 김성훈. 그래서 또 혹시 수학을 엄청 잘하는 학생들도 이제 고3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개념이 좀 흔들흔들했던 사람들은 이걸 또 빠른 속도로 한번 딱 개념을 꼼꼼하게. 왜냐하면 보통 고3 개념 강의가 교과 개념보다 차근차근 설명을 안 하거든.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안다는 가정하에 강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따라가기가 많이 힘든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또 잘하는 학생들은 혹시 옛날에 내가 그래 열심히 했었는데 그거에서 빠뜨린 거 없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선생님 무불개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김성은. 자 그다음 EBS는 김성은. 여기 이제 작년부터 또 생긴 수식어인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수학이지만 제가 EBS 강의를 또 했어요. EBS에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갖다 변형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또 강의로 올려주면서 EBS를 했었는데 작년 수능에서 EBS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고 나라에서 떵 발표를 하는 바람에 EBS가 되게 강조가 됐지. 요즘 EBS가 엄청 강조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또 EBS 수학 강의를 제가 또 잘 또 변형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와 그 다음에 강의를 같이 잘 제공하다 보니까 또 EBS는 김성을 하면서 작년에도 EBS 강의를 정말 선생님 강의를 많이 또 들은 것 같아. 그래서 EBS 하면 또 선생님이 다라는 거. 알았죠? 그 다음 팍통원 김성. 요거는 사실 런칭 때부터 따라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선생님이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쌤이 생각해도 확통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생각해도 야 확통을 내가 너무 잘 가르친다 이렇게 좀 느끼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확통이 선택 과목이지만 사실 요 전 교과 과정까지는 확통이 공통이었어요. 모두 다 하는 과목이었거든. 그래서 그때 사실은 확통 김성환의 선생님이 좀 많이 떴어요. 떠가지고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확통이 어쨌건 우리 이제 선택 과목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는 마. 아, 그러면 쌤 확통만 잘 가르치네요. 미적 기하는 못 가르쳐요? 이런데 미적 기하를 못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확통을 너무 잘 가르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았어? 예. 네, 미적도 기하도 잘 가르쳐요. 수원수도 당연히 잘 가르치는데 말했지만 내가 이제 런칭 때부터 옛날 2012년부터 확통 너무 잘 가르친다라고 소문이 좀 나가지고 내가 고고가 빵 터지면서 제가 좀 떴거든. 그러다 보니까 확통은 김성원이라는 말이 정말 정말 많이 많이 좀 돌고 요즘 뭐 확통이 이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많이 수요가 옛날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확통 강의만큼은 저한테 다 좀 찾아오는 학생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지금 혹시 확통 선택자면 진짜 이런 말 할게. 고민 이건 1도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무불개 확통 들으면 무조건 다 맞고. 또 지금 여기서 혹시 난 미적인데 귀한데 그럼 쟤 아닌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른 것도 잘 가르쳐요. 근데 확통이 유명하다라고 좀 강조한 거예요. 알았죠? 네, 좋아요. 요게 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볼게. 먼저 연간 커리큘럼이 전체 어떻게 있는지를 먼저 한번 좀 보여줄게. 먼저 개념, 무불개, 수능만의 수학적, 수수총, 중학수학, 그 다음에 시불개, 시작하는 불꽃 개념. 되게 많은데요, 쌤? 자, 기출 훈련하는 거, 실전 개념에 스며드는 기출백제, 프리 기출백제, 누구나 도움 되는 2, 3, 3, 0 모의고사. 이건 또 뭐예요, 쌤? 너무 많아요. 자, 또 들어봐요. 자, 문풀 훈련, 한 방에 끊는 EBS 수특 변형.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 포텐 엔제. 그 다음에 한 방에 끝내는 수능 완성 변형. 수능 완성 EBS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엔제도. 선생님 너무 많아요. 자, 또 들어봐요. 파이널. 자, 수능 개념 단고나 불직파. 아, 명불허전 강자죠. 불직파. 그 다음 올해 기출 싹 다 정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불모고, 불꽃 모의고사까지. 너무 많아요, 쌤. 일단 니 들어봐. 이걸 다 들으라는 얘기 아니야.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여러분한테 제시할 때 내 풀커리를 타, 나 이 말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공부는 얘들아, 자기가 하는 거야. 수학 공부를 웃지. 강의를 이걸 다 들으면서 필기하면서 했다고 수학이 갑자기 내가 100점 되고 1등급 됐어요. 사기야, 사기. 수학은,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목적은 뭐야? 지름길을 제시하는 거야. 지름길. 여러분이 혼자 하면 어렵잖아. 혼자 하면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걸? 쌤이 하나하나, 야, 요건 요렇게 하면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요건 사실 안 중요해. 하면서 지름길을 제시해주는 게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그런 효과가 있지. 근데 듣기만 하면 안 오르지. 어떻게 수학 강의만 들었는데 수학이 100점이 나오냐? 그럼 다 서울대 가고 다 의대 가게.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달았으면 그 다음 펜을 잡고 직접 어마막지하게 해야 돼. 그럼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서 노베이스 수험생들을 내가 잘 가르쳐 노베이스 성적 올리는 거 쌤이 엄청 잘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커리가 이렇게 많은 거야. 왜냐면 진짜 다양 노베이스 수험생이 그냥 못한다고 노베이스가 아니거든. 노베이스 중에서도 정말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그 많은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강의. 또 노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수학 엄청 잘하는데 뭐 EBS 같은 거 뭔가 한 번 더 변형된 거 풀어보고 싶으면 또 나랑 또 하고. 어쨌건 내가 커리큘럼은 이렇게 많이 제시하지만 이걸 다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도 이렇게 많은 수많은 커리큘럼 중에서 뿅 베스트 강좌.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듣는 강좌. 당연히 일단 첫 번째 무불개. 좀 이따 말하겠지만 선생님의 명불허전 강좌. 무불개 제일 많이 듣는 강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개념부터 그냥 완벽하게 다 다져주는 강좌. 그다음 말하자면 아까 EBS는 김성훈. EBS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제가 또 변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건데 요게 3월 달에 나올 거고 요게 추석 때 나올 건데 요것도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만족하며 듣는 강의니까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불직파. 요게 이제 7, 8월에 나올 거예요. 수능 개념을 다 단권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모의고사 풀면서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단권화시켜야 돼. 하나로 만들어야 돼. 압축해야 돼. 그거를 또 해주는 아주 아주 좋은 강의. 요게 이제 정말 선생님의 수강생 또 선생님이랑 풀커리를 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생님이랑 많이 또 같이 하는 학생 중에 진짜 많이 듣는 강좌가 요렇게 됩니다. 일단 이거 전체적인 그림. 알겠죠?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씩 설명할 건데 자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해 전에 개강 일정부터 잠깐만 또 빠르게 말해보면 1, 2월에 먼저 당연히 무불개 개강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전 개념에 스며드는 기출백제 개념 개강할 거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내가 기출백제를 3월 달에 개강했었는데 그랬더니 하여튼 뭐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기출 강의가 무불개가 끝나고 그 다음에
기출 강의 이제 무물개가 딱 끝나고 나면 자신감이 딱 붙거든. 어, 내가 수학 좀 잘하네. 막 이렇게 돼요. 어, 내가 수학 이제 어, 나 좀 할 것 같아. 야, 나 노베이스 아니야? 이런 자신감이 붙어. 그럼 이제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기출은 그래 김성원 말고 아,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한번 해봅시다. 이러고 이제 가요. 예, 아, 내 마음이 아프지만 예, 가요. 괜찮아요. 근데 갔다가 큰 코를 닥치죠. 아, 갔다가 이제 원래 저랑 이제 익숙해져서 강의가 쏙쏙 잘 들리고 재밌고 신나는 수학 강의를 듣다가 다른 데 가면 갑자기 이제 뭔가 안 맞는 겨, 힘든 겨, 어려운 겨. 꾸역꾸역 막 힘들어 하다가 요 기출백제가 이제 3월에 개강을 하는데 실제로 기출백제를 와서 어마박자게 듣는 걸 언제 듣는 줄 아냐? 9월에 와서더라, 9월에. 아, 9월에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아, 하고선 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어, 선생님. 역시 선생님이 짱입니다. 선생님 강의가 나한테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거 못 듣겠어요. 이러고 다시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올해 기출백제를 1월에 같이 개강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뭔가 욕심이 좀 나다 보니까 개념도 하면서 막 기출 분석도 하면서 막 방학 때 다 해보려고 그러거든, 다들. 뭐 어쨌건 뭐 그런 수험생들도 있다 보니 제가 이렇게 같이 좀 개강할게요. 알았죠? 예,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알았어? 자, 어쨌건 이렇게 하고 이제 EBS 개강할 거고 NJ도 5, 6월에 개강할 거고 불직파 7월에 개강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막 엄청 올해 기출 총정리 그 다음에 수능 완성 그 다음에 불모고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다 개강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집중해서 들으면 돼. 뒤에 부분에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야 또 나중에 생각해봐도 되지만 일단 우리가 겨울방학 지금 요 시점에 이제 어떻게 할지 봐야 되는 거잖아. 자 먼저 진짜 중요한 선생님의 명불허전 강좌 바로 뭐야? 무불개 올인원 개념 무불개 요게 이제 뭐냐면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이거든요.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네. 개념이 무조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수밖에 하는 강좌. 근데 이제 무조건 되는 불꽃. 근데 많은 학생들이 다 무불개 이렇게 부르다 보니 이제 아예 무불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인원 개념이라고 할게요. 올인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개념. 그럼 왜 이걸 이제 올인원 개념이라고 하냐면 들어봐. 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념 강의인데 보통 이제 수능 강의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하죠? 실전 개념이라 그래요. 근데 많이 이제 들어보게 될 거야. 들어본 사람도 있고 실전 개념. 개념이 있는데 거기다 실전 막 해가지고 실전 개념 이게 이제 고3 때 하는 실전 개념이라고 해. 근데 실전 개념들을 우리가 보통 가르칠 때 대부분 다 교과 개념은 교과 개념은 그럼 뭘까? 교과서에 있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초부터 막 하는 게 교과 개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1, 2 때 했던 것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처음 배울 때, 그치? 막 선행 학습하고 막 이럴 때 처음 배울 때 한 게 뭐야? 교과 개념. 근데 보통 고3 실전 개념 강의들을 할 때 교과 개념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안다라는 가정하에 실전 개념 강의들이 진행되다 보니 아까 전에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자기에게 맞지 않는 강의를 선택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교과 개념 자체가 엉망진창인 학생들이 꽤 많거든 노베이스 중엔 아니 아예 시작도 안 한 학생이 많거든 근데 바로 실전 개념 들어가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 그리고 수학이 더 싫어지지 막 그 수학 강의 때문에 막 부담되고 그러면서 결국엔 슈퍼 노베이스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의 무불개 강의는 말이야.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다 다뤄줄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수학을 아무것도 모르고 너희들이 아예 이제 수학1을 처음 시작할 때 수학은 처음에 지수 로그 할 때 지수 로그가 뭔지조차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쌤이 교과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설명만 끝나면 그거는 내신 강의가 되니까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제를 풀어주면서 여러분한테 연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실전 개념 다시 말하면 수능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출제됐어 라고 우리 무불기 안에 있는 문제는 전부 다 또 기출입니다. 기출. 그럼 기출 몇 점짜리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많이 있고 쉬운 4점짜리들도 있고 또 어려운 4점도 섞여 있고 잘 배분했어요. 요 내용 자체가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게 기출로 연결돼서 또 실전 개념. 이 개념이 실전에 가서는 그래서 이렇게 쓰인단다라는 것까지 한 방에 다 설명할 거야. 그래서 올인원이야. 올인원. 알겠죠? 그러다 보니 뭐 이제 강의 수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막 보면 그럴 거야. 뭐 이렇게 많아? 근데 얘들아 개념 강의할 때는 뭐 이렇게 많아가 아니야. 근데 이제 물론 강의 수는 많지만 실제로 러닝 타임 자체가 뭐 40분, 길어야 50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뭐 막 하나의 강의가 러닝 타임 한 시간 몇 분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저기 무불개 강의를 뭐 보고 이러지 마시고
아, 정말 꼼꼼하게 선생님이 교과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 완벽하게 올인원으로 한 방에 끝내주시는구나. 요거를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러니까 강의가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시작할 땐 제대로 하셔야지 뭔가 빠르게 끝낸다. 뭐 슬림하게 한번 돌리,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내고 뭐 그 다음 가야지. 이러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무불개 듣는 일이 발생해요. 다시 여름쯤에 와가지고, 아이고야, 나 개념부터 다시 해야 돼. 기초공사가 내가 엉망이구나. 이러면서 다시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알겠죠? 지금 시작할 때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알았죠? 제대로. 그래서 교과 개념, 실전 개념 무조건 한 방에 할 거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다 개념 설명해 드릴 거고, 어느 것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즘에 고1 간접 출제 범위가 또 되게 중요해. 고1 수학에 있어 수학 상하 있죠? 수학 상하에 있던 내용들이 또 수능에 엄청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은 수학 상하 내용도 사실 모르거든. 그때도 공부 좀 안 했거든. 다 까먹었거든. 내가 알아. 그럼 강의할 때 내가, 야, 이건 고1 내용이니까 알지? 절대 안 그래요. 니네 모르지? 이러고서 내가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무불개에서 고1 간접 출제 내용도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뭐 중학 도형 내용도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알았어? 막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담 가지. 올인원. 올인원이 뭔지 알잖아. 그렇죠? 다 담았습니다. 모든 걸 다 한 방에. 그러나 좀 뚱뚱하다. 강의가 많다. 그러나 이걸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성적이 빡빡빡빡빡 오를 수밖에 없다. 내가 확신합니다. 알겠죠? 요거. 그리고 이제 뭐 본교재와 복복습 교재로 구성되어 있고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선생님 물론 이제 요거에 더 궁금한 사람 이제 선생님 OT를 가서 좀 클릭해 보세요. OT를 딱 클릭하고 무불개 OT를 가서 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미리 잠깐만 얘기를 하면, 쌤이 스튜디오 버전, 스튜디오 강의로 해가지고 요 무불개 강의를 수학1, 수학2를 한 12월 중순까지 다 완강시킬 거야. 스튜디오 버전으로 완벽하게 다 완강시킬 거야. 자, 그리고 1월 첫 주에 이제 대치러셀에서 제가 요거 현장 강의를 진행하거든. 그 현장 강의도 그대로 촬영을 해서 현장 버전으로 밑에다가 한 번 더 붙여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강의가 스튜디오 버전, 그 다음에 현장 버전. 현장 버전은 1월부터 따다다다다다 이제 매주 막 올라갈 거야. 요렇게 강의가 올라갈 거거든. 그러면 스튜디오 버전이랑 현장 버전을 다 제공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무불개 같은 이런 개념 강의는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 한 번 들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100% 완벽하게 이해하겠니? 그럼 이제 이해를 했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복습해 나가고, 이제 필기가 다 됐으니까 다시 복습할 때 2배속으로 다시 듣든지 해나가면서 뭔가 복습을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들은 강의를 또 2배속 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쌤이 스튜디오 버전도 현장 버전도 주는 거야. 그럼 스튜디오 버전으로 쭉 완강했으면 그 다음 현장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짱이죠? 현장 버전으로 따라왔다면 스튜디오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요렇게 따라오면 베스트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좀 따라오라고 제가 현장 버전, 스튜디오 버전 다 제공하고.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지. 스튜디오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왜? 우리 눈 맞추면서 가니까. 현장 강의는 쌤 뭔가 우리가 소외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있어. 근데 또 반대로 현장 강의만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왜냐면 현장 강의 웃겨요. 현장감이 있어서 더 잘 들려요. 맞아. 근데 요건 있어. 쌤이 스튜디오 강의라도 지금 봐봐. 막 여러분 빨려 오잖아. 그치? 내가 아까 말했지. 강의력은 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강의로 찍어도 여러분이 절대 딴 생각하지 않게 제가 엄청 웃기는 얘기도 막 해가면서 스튜디오 강의도 난리 펄펄펄 뛰고, 스튜디오 강의라고 제가 막 여담을 안 하잖아. 막 재밌는 얘기 해가면서 엄청 열심히 잘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올릴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됐던 현장이 됐던 절대로 여러분 뭐 강의력의 차이는 없을 거다. 물론 현장이 뭐 조금 더 웃길 수도 있어. 막 웃음소리도 나고 막 뭐 현장감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건 그렇게 강의는 제가 완성해 나갈 거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무불개는 그렇게 잘 따라오면 돼요. 그럼 이제 교재 소개를 잠깐만 조금 더 하면, 이거 봐봐. 여기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같이 무불개를 하시면 무불개 먼저 개념서. 그 다음에 무불개 복복습. 복습 뭐냐면 복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말했지? 강의만 들으면 안 돼. 거기 있는 것들을 다시 복습해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기출 문제들 있잖아. 같이 선생님이랑 했던 거. 그거를 또 살짝 변형한 문제들을 두 문제씩 더 넣었어. 다시 말하면 1번을 풀었어. 그러면 1-1, 1-2 해가지고 변형한 두 문제가 들어있고, 2번을 풀었어. 2-1, 2-2 해서 그 변형한 문제들이 있어. 이렇게 해서 복습 문제를 제가 또 첨부해서 올릴 거고, 제가 요 복습 문제 중에서 질문이 되게 많고 좀 어려운 문제들은 제가 해설 강의를 찍어서 다 또 올려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교재를 구매하면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돼서 비닐로 딱 포장된 상태로 배송이 될 거예요. 작년까지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크.
무불계. 알겠어요? 무조건 되는 불꽃 계산력. 무불계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알지만 이제 작년 수능에서 정부에서 킬러 문제를 제외한다라는 발표를 했어. 그렇지? 킬러 문제 내지 마. 그랬다고. 킬러 문제 안 나올 거야. 그럼 킬러 문제가 안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의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 보니까 들어봐.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 고1 수학이 좀 중요해졌다고. 고1 수학. 간접 연계 출제 범위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더 강조되면서 들어왔어. 고1 수학. 수학 상하. 근데 걱정 마. 선생님 무불계에서 올인원이라고 그랬잖아. 다 해줄 거야. 그 다음 또 뭐가 있는 줄 아니? 연산이 조금 복잡해졌어. 연산이. 좀 구리죠. 그러니까 원래 뭐 이렇게 말해볼까? 원래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럴 걸 2분의 3 x제곱 플러스 어쩌고 뭔가 조금 구려. 연산이 좀 복잡해. 근데 우리 노베이스 수험생들은 수학을 많이 옛날부터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산이 되게 약해요. 연산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내용을 알아도 연산에서 실수하고 연산을 끝까지 못 끌고 가다가 틀린 경우를 너무 많이 봐. 특히 지수로그에서 막 더해야 될 걸 곱하고 나눠야 될 걸 빼고 앉아있고 막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야, 그 연산이 있는데 부족하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 헨 뭐 이런 거 아니면 아유 뭐 이런 거 힘들어지죠. 예. 뭐 그런 것들 그런 유형서 같은 거 그런 거 갖다가 좀 유형 연습이랑 연산 연습 좀 해라고 맨날 내가 떠들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쌤이 만들었어. 그냥 만들었어. 무불기 알겠어? 요거는 워크북으로 있고 요거는 선택이야. 선택.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요거는 선택사항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알 거야. 아 내가 계산력도 너무 부족하다는 사람은 요거. 대신 얘는 좋은 점이 뭐냐면 강의랑 제가 싱크를 다 맞췄어. 그러니까 1강 끝나면 1강에서 딱 해야 될 것도 계산 연습할 수 있게 1강 해놓고 연습돼 있고 2강 하면 또 2강이랑 딱 싱크를 맞췄어. 2강에 필요한 것들 쫙 계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강의를 딱 듣고 그 다음에 무불계. 무불계를 딱 1강 들었으면 1강만큼 쫙 풀고 그럼 연산 계산 연산 연습이 돼요. 그 다음에 복습을 딱 풀면서 여기서 풀었던 기출을 또 한번 복습하고 볼펙! 그렇죠? 완벽! 아 이러고 성적 안 오면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 알겠니? 정말 여러분이 누구나 다 성적이 올라서 좋은 대학 원하는 과에 무조건 갈 수밖에 없게 만든 너무너무 좋은 강의. 무불계. 기.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했지만 엄청 빨리 개강해서 지금 11월 말이면 수학원 완강할 거고 12월 중순이면 수투까지 완강할 거야. 선택 과목은 제가 미적분이랑 기하는 올해 새로 촬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강된 강의를 가지고 제가 요거 복습만 좀 보완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릴 거고 확통은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확통은 김성훈이었다 보니까 현장에서 확통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제가 현장 강의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확통은 현장 강의로 또 올려드릴 거고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게 무불계. 다음 이제 아까 말했지 내가 뭐라 그랬지? 고1 수학이 중요해졌다 그랬죠. 선생님이 올인원 개념 무불계에서 고1 수학 내용 다 설명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주 꼼꼼히 설명해 줄 거야. 줄 건데 혹시 선생님 그래도 저 고1 수학 내용 좀 찝찝한데 한번 제대로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래요. 한번 제대로 딱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나올 때마다 막 불안해하고 선생님이 중간중간 정리를 해주시는데 나올 때마다 모르는 거 나오면 아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수수총 수능만을 위한 수학총 이게 뭐냐면 수능만을 위한 고1 수학 총정리야. 고1 수학 수능에 딱 필요한 고1 수학만 제가 빠르게 한번 딱 정리한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 또 촬영해놓은 강의거든요. 이미 다 완강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찝찝함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작하는 요 시점에 뭔가 이제 성격이 그런 애들 있거든. 아 나는 이제 뭔가 차근차근 탁탁탁탁탁 이게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이 완벽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수총 요거 지금 요 시점에 이제 뭔가 빠르게 시작하는 요 시점에 수수총부터 들어도 좋다. 알겠습니까? 요것도 드디어 지금 들으면 좋다. 요거 선택. 여러분이 뭐 들어도 되고 뭐 안 들어도 되고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뭐 뭔지 알겠죠? 간접 출제 범위에서 꼭 필요한 것만 다 완벽하게 너무 재밌게 요거 이제 기숙 러셀, 남자 기숙 러셀에서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신 요 강의는 단점이 웃음소리가 그래요. 네, 남자 기숙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다 남자밖에 없어. 네, 그래서 웃음소리가 약간 이렇게 합니다. 졸라 웃겨요. 알았어요? 재밌고요. 알았죠? 이거. 자, 다음. 이건 이제 슈퍼 쌤 노베이스. 쌤, 저는요.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저 인수를 해도 못해요. 저 중학교 때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런 애들 있죠. 또 그런 학생들도 챙겨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자, 불꽃 첫 걸음. 중학수학 10강으로 끝내기. 근데 실제로 가면 11강일 거야. 왜냐면 이제 10강으로 끝내는데 뭔가 좀 찝찝해서 마지막에 하나 더 넣었어. 그래서 실제로 11강인데 이거는 교재도 살 필요 없어요.
첨부 파일 다 제공됩니다. 근데 10강으로 어떻게 끝내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야, 중학수학 내용을 강의를 엄청 많이 해준다고 성적이 올라? 중학수학은 인수분해부터 시작해서 함수의 기본적인 얘기들을 제가 심플하게 따다다 설명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인수분해를 못하면 인수분해를 풀어봐야 인수분해가 늘지, 인수분해 방법을 계속 들으면서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10강으로 끝나지만 거기에 첨부된 혼자 풀어볼 막 연산들이 엄청 많아. 그걸 다 따라오셔야 돼. 알겠어? 어, 그러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강의예요. 수학 공부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 슈퍼 색 노베이스 위한 중학수학 압축 강의입니다. 알겠죠? 어, 이거는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시불개라고 있어. 이건 시작하는 불꽃 개념. 이걸 또 물어보라서 시작하는 선 시작하는 불꽃 개념 뭐고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은 뭐야 하는데,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은 무불개고 이제 고3들이 들으면 되는 건데, 시불개 요거는 사실 이제 누굴 위해 맞는 거냐면 수학원 수학2 뭐 확통 미적 기하도 고1 고2 학생들 중에서 처음 수능은 난 보지 않는데 내신 하는데 처음 배워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야. 사실 이 강의는 처음 취지는 그러니까 고1 고2 학생들이 많이 듣는 강의는 맞는데, 근데 또 선생님 저는요 노베이스인데 무불개가요, 무불개가 이게 좋지만 처음에 교과 개념 배우고 그 다음 실전 개념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까지 한 번에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어우 과부하가 걸려요.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 스스로 알 거야. 내가 수학에 난 진짜 수학적인 머리도 없고 난 좀 환장하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시불개는 이제 보시면 알지만 무불개보다 더 쉬운 문제들로 구성. 다시 말하면 요거는 문제가 그냥 교과서 예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제. 교과서 예제들만 있어. 예제들만. 그 예제들로만 구성된 게 바로 시불개거든. 그러니까 요 시불개 강의를 들으면서 교과서 예제들만 그냥 가지고 빠르게 한번 딱 끝내고. 그럼 이걸로 하면 전체적인 엄청 빠르게 한번 수학원 수학도 뭐 선택 과목을 끝낼 수 있잖아. 끝낸 다음에 무불개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이고 것도. 알겠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요 시불개. 그다음 이제 기출 백제. 자, 이제 봐봐. 작년에 원래 무조건 오르는데 이제 이름 바꿨어. 실전 개념이 스며드는 기출 백제. 기출을 분석하고 강의에 나가면서 실전 개념이 싹 스며들게 만드는 마법 같은 매직 같은 강의입니다. 실전 개념이 스며드는 기출 백제. 자, 근데 봐봐. 기출 강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두 가지야. 첫 번째, 선별력. 의심되시면 이 기출 백제 강의 밑에 가서 수강평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제일 많은 말이 뭔지 알아? 쌤, 100문제로 될까 했었는데 되네요. 선생님, 선별력 끝내줍니다. 선별력.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여기 쓰진 않은데 경찰대 문제까지 다 뒤져가지고 여러분이 무조건 꼭 봐야 되는 거를 정말 열심히 잘 선별해. 정말 요 100문제만 보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수학원 100문제, 수학2 100문제, 선택과목 100문제. 총 300문제가 되겠지. 그렇지? 선별력. 이거 중요한 거야. 그다음 두 번째가 뭔지 알아? 강의력. 기출 강의를 야 선별만 잘 돼 있는 거 보면 혼자 풀어보면 돼. 그래도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뭐야? 귀에 쏙쏙 들어가서 이해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강의력, 다시 말하면 분석력. 이걸 얼마나 잘 분석해서 얼마나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느냐. 나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선생님 그 자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아까 시작할 잠깐 말하자면 이 기출백제 강의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불계가 끝나면 애들이 수학을 잘하게 돼요. 그럼 갑자기 다른 데로 가요. 이제 갈아타서 나 뭔가 어려운 거 해볼 거야. 나도 저 전교 1등 하는 거 저거 할래. 이런 거 막 가. 그리고 가가지고 잘 적응해가지고 막 더 올라가서 막 그래. 좋아. 그럼 베스트. 근데 가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학생도 너무 많어. 왜냐면 선생님이 또 이게 재밌고 신나는 강의에 막 익숙해져 있다가 가가지고 막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지겨워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막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더라고.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면 기출백제를 너무 늦게 개강해서 그런 것 같아.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아까도 앞에 말했지만 3월달에 개강을 했었거든. 그랬더니 이제 뭔가 무불개 끝나고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무불개랑 기출백제까지는 쌤이랑 같이 한번 좀 딱 했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뭐 다른 선생님 듣는 거 다 오케이. 요즘 맥업했으니까 다 원하는 강의 자기한테 필요한 강의 잘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거야. 쌤 뭐 무조건 나만 짜인 거 다 아니야. 이렇게 약간 메가스토리인 선생님 다 대단한 선생님들이야. 최고야. 그러니까 들으면 좋은데 그래도 선생님이랑 무불개를 했다면 기출백제까지는 쌤이랑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 이제 쌤과 똑같은 또 방향으로 같이 내가 이제 이걸 분석해 주니까. 그래서 올해는 기출백제를 수학원 수학2를 1월 달에 개강할 겁니다. 1월 달에. 무불개랑 같이.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무불개도 하면서 또 기출백제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러나 이제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전 완전 노베이스입니다. 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알았어? 나중에 들어도 되는 거야. 되는 거니까 이제 자기 그 저기 뭐야 힘에 맞게 잘 들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건 나도 기출을 1월 달에 같이 개강할 테니까 다른 선생님들과 맞게 1월 달에 기출 백자 개강할 테니 기출 분석 빨리 좀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쌤이랑 1월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선별력, 완벽한 100문제, 그 다음에 강의력. 강의력 머리에 쏙쏙 완벽하게 다 넣어줄 거야. 알았죠? 그래서 기출 분석이 실전 개념에 스며들게. 정말 근데 아마 요걸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 느낌이 딱 들 거야. 왜 제목이 실전 개념에 스며드는 기출 백제라고 했는지. 실전 개념을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 가지고 정리한다고 이게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 기출을 분석하면서 실전 개념이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왜 이게 나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요 느낌 이 강의를 들어야 돼. 알았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기출 백제. 정말 좋고 워크까지 다 제공해가지고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 기출 백제라고 또 있어. 너무 좋은 거 많죠? 요거는 뭐냐면 또 기출 백제를 그래 하고 싶은데 아직 뭔가 실력이 안 돼서 너무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자, 2점, 3점. 자, 여기 봐봐. 공통 40문항에 선택 과목 20문항밖에 없어. 3점, 3점. 그리고 2점도 있긴 있는데 거의 3점. 3점 기출만 모아놓은 거야. 기출에서 3점 기출만. 그러니까 뭔가 기출이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나도 약간 자존심 있어서 기출하고 싶은데 안 돼. 4점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 있잖아. 그래. 그런 사람 위해서 3점짜리만 모아놔서 빨리 3점짜리로 한번 완벽하게 끝내보자 라는 게 프리 기출 백제입니다. 요건 다 완강돼 있고요. 요건 뭐 더 업데이트하지 않을 거니까 빨리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같이 하세요. 같이 뭐 무불기 하면서 같이 따라오면 제일 좋아 사실. 그래서 무불기 하면서 프리 기출 백제 같이 들으면서 따라오면 베스트다. 알겠죠? 좋고요. 다음 이제 2330 모의고사. 여러분 요거 이제 3월에 개강할 거예요. 3월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차피 또 이제 다시 볼 건데 이제 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프리 기출 백제까지가 중요한 거야.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번 겨울에 같이 막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요 뒷부분들은 쭉 한번 빠르게만 좀 설명할 건데 3월 달에 2330 모의고사를 개강할 거야. 2330 모의고사가 뭐냐? 봐봐. 2점, 3점 문제를 30분 안에 풀자는 10회분의 하프 모의고사인데 공통 13문항 선택 5문항.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능이 30문제 중에서 공통 13문항 선택 5문항 18문항이 2점, 3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나머지 문항은 4점이야.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4점 문항을 잘 풀어내야지. 그러나 수능이라는 건 100분 안에 보는 시험이야. 100분. 이걸 잊으면 안 돼. 30문제를 던져주고 야 하루 종일 본 다음에 내일 갖고 와가 아니야. 100분 동안. 그러면 4점 문제를 풀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일단 실력이고 실력이고 뭐 다 좋은데 그 이전에 시간 확보가 필요하지. 시간 확보. 시간 확보. 그러면 4점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2점, 3점 문항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지. 그래서 그 2, 3점 문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먼저 하자 그거야. 너무 좋죠? 여러분 최고죠? 그게 바로 2, 3, 3점 모의고사야. 10회짜리 하프 모의고사. 알겠니? 그래서 요거 3월 달에 개강할 거고 그래서 30분 동안 2, 3점 문항만 18문항 팍팍팍 푸는 연습을 막 하는 모의고사인데 이게 정말 실전 훈련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들었으면 하는 모의고사야. 알았어? 1등급이랑 막 이런 학생들은 2, 3점을 더 빨리 풀어내는 연습을 하기. 그다음에 그래 또 나는 한 5등급입니다. 라는 사람은 나도 모의고사 보고 싶어요. 그럼 2, 3점 먼저 좀 다 맞춰보자고. 알겠죠? 그런 아주 좋은 모의고사. 그다음에 뭐 아까 말했지만 이제 3월 달에 EBS 수능특강 변형. 선생님이 이제 EBS 수능특강이 딱 나오면 그걸 갖다가 다 풀어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되게 되게 중요한 발문이 있는 EBS 문항을 다 선별할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바로 강의할 수는 없어. 왜 쓰면 EBS 강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쁘게 변형할 거야. 알겠어? 더 평권스럽게 더 좋게 변형할 거야. 그래서 만든 강의가 바로 EBS 수능특강 변형 강의고 이 강의가 3월 달에 나올 겁니다.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같이 또 따라오면서 들을 거거든요. 뭐 쌤 커리를 타지 않은 학생들도 이건 막 들으러 막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요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엔제. 엔제도 선생님 제목 봐봐. 제목 되게 웃기지.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 포텐 엔제. 이름이 뭐 저래요? 실제로 도움되는. 우리가 엔제 하면 어떤 느낌이야? 기출도 끝나고 막 EBS도 끝난 다음에 뭔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막 풀어나가면서 막 킬러라는 말이 요즘 그래 없어졌지만 어려운 4점짜리들을 막 낯선 4점짜리를 풀면서 뭔가 연습하는 그런 느낌이 엔제지, 그렇지? 맞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엔재들이 다 구성돼 있다 보니까 좀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도 나도 엔재 하고 싶은데 가서 했다가 또 울고 와. 그 선생님은 또 선생님 수강생들에게 맞게 실제로 도움되는, 다시 말하면 엔재인데 3점짜리 문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4점짜리 또 어려운 낯선 4점짜리까지 아주 다양하게 엔재를 구성했어. 그래서 엔재도 이제 하지만 막 뭔가 어려운 것만 하면서 막 뒷목 잡게 하지 않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또 그러나 기출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 낯설면서도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제시하는, 제목 말 그대로 실제로 도움되는, 실제로가 무슨 뜻이냐면 찾아보면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되는 그런 엔재. 이게 바로 불꽃포텐 엔재입니다. 요거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 한 5월달, 그러니까 뭐야 5월달이죠, 그렇죠? 5월달에 시즌 1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름 7월달에 시즌 2 나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게요. 그다음 불직파, 요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름 방학 때 나올 건데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을 여름 방학 때 뭐 해야 될까? 총정리해야지, 총정리. 그렇지?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제 뒤로 갈수록 문제풀이만 해요. 문제풀이만 하면 안 됩니다. 문제풀이 열심히 하지만 문제풀이 하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을 이쁘게 딱 단권화 작업, 총정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는 강의가 바로 불직파야. 알겠죠? 불꽃 찍기 파이널이야. 제목은 너무 촌스럽지? 그래서 불직파라고 애들이 불렀는데 이제 아예 그냥 불직파 무불개처럼 불직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개념 단권화 불꽃 찍기 파이널 불직파 강의입니다. 7월 달에 개강할 거니까 많이들 와서 같이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올기총, 올해 기출 총정리. 기출이 너무 중요한데 또 기출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올해 기출이야. 여러분 이제 2025 수능 볼 거잖아. 그럼 이제 2024년에 여러분이 공부해 나갈 때 2024년에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사관학교 용 총 7개의 모의고사는 그 해에 수험생들이 본 거잖아, 여러분들이. 그러니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할 때 얼마나 꼼꼼히 보면서 그거를 반영하겠니? 그치? 그럴 거야. 너무 중요한 거거든. 그거 다시 다 풀어봐야 돼. 다 풀어봐야 되는데 안 풀어봐야 돼. 그래서 쌤이 다 풀어본 다음에 중요한 걸 또 다 정리해가지고 해줄 거예요. 알았죠? 요거 10월 달에 개강할 거고, 쌤이 또 착한 게 뭔지 알아? 요거는 말이야, 그래 교재 파일이 있지만 요거는 PDF 파일도 제가 다 드릴 거야. 기출이니까, 그의 기출이니까. 알겠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올기총, 올해 기출 총정리. 그 다음 수능 완성 변형. 원래 수능 완성까지 옛날엔 안 했는데 EBS가 너무 중요해졌다 보니까 제가 EBS 수능 완성도 똑같이 다 풀어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문항 발췌해가지고 변형해서 강의할 건데, 이거 언제 할 거냐면 추석 특강 때 아마 할 것 같아요. 추석 특강 때 대치러셀에서 현장 강의로 진행을 할 건데 그걸 그대로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PDF 파일을 드릴 거예요. 너무 착하죠, 여러분? 이것도 교재도 판매하지만 PDF 파일도 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불꽃 모의고사. 여러분. 진짜 지금 사실 이걸 촬영하는 시점은 11월이고 아직 여러분 선배들이 수능을 보지 않은 시점이야. 사실 지금. 근데 불꽃 모의고사가 요즘에 불티나게 팔려서 선생님이 다시 재인쇄를 했어. 이게 선생님 불꽃 모의고사는 무작정 어렵기만 하고 막 여러분 이게 뭐랄까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모의고사가 아니야. 모의고사라는 건 사실 실전 연습이기 때문에 가장 수능과 난이도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 요즘 킬러 문항 다 빠졌거든. 근데 아직도 어려운 모의고사가 판을 쳐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난 다음에 울기만 하고 이게 도대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좋은 문제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듣긴 듣는데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수능과 똑같은 느낌을 느끼려고 하는 거다 보니 선생님의 불모고는 쓸데없이 어렵지 않고요. 말 그대로 6월, 9월 평가원 수능과 가장 똑같은 난이도. 또 나라에서 요즘에 킬러 빼라 그런 그 난이도와 똑같이 만들었어. 그랬더니만 애들이 막 입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팔릴 것 같아요. 이제 더 찍진 않을 건데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5 수능 공부 여러분 때도 이 불꽃 모의고사는 대박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년엔 더 많이 찍을 거야. 그래서 알았어. 엄청 많이 찍을 거야. 이제 요 불꽃 모의고사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알겠죠? 불꽃 모의고사 여기까지.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1년간 연간 커리큘럼을 좀 설명해 봤는데 다 들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다시 말할게, 강의라는 것은 듣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에게 지름길을 제시하는 거야. 혼자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쌤이 여러분한테 지름길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그게 선생님의 몫이다. 그게 선생님의 몫.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지름길을 정말 올바로 여러분한테 딱 맞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커리큘럼 영상 들었다라는 건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나 너무 좋지? 여러분 성적 내가 무조건 올려줄게. 알았어? 여기 봐봐. 김성호 선생님과 2026 수능 수학 만점 받아봅시다. 진짜 만점까지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만점까지 가는 지름길 제가 알려드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름길 아주 쉽게 가서 만점 멋있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자신 있으니까 강의에서 한번 만나서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